인물화는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골격의 표현을 한 번도 연습해 보지 않았다면 인물화의 표현이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골격의 표현 연습도 함께 하시면 인물의 표현이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인물의 표현을 잘 그리려고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낙서하듯이 아주 가볍고 자유로운 선을 이용해서 형태를 자유롭게 표현을 진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얼굴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얼굴 스케치 하시는 분들이 얼굴의 기본적인 골격의 표현을 이해하고 있다면 얼굴의 표현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그려질 수 있겠죠? 오늘은 얼굴의 기본 골격 스케치를 하면서 간단한 스케치의 표현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표현을 잘 그리고 싶은 분이라면 얼굴의 기본 골격 표현 연습도 당연히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얼굴의 골격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간단한 기본 도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얼굴은 둥근 기본 도형의 형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내가 그리려는 얼굴의 큰 골격의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얼굴 앞면에 큰 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턱의 골격도 함께 잡아주시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인물의 형태를 그려나가는 방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몇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스케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이런 기본기에 대한 부분은 건너뛰고 바로 눈, 코, 입의 정확한 표현을 그리면서 인물화를 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똑같이 닮게 그린다는 표현에서는 눈, 코, 입의 표현을 정확히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다양한 얼굴의 표정과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얼굴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선 기본적인 구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측면에 약간 타원의 형태를 그려서 얼굴의 측면에 구조를 잡아주시고요. 타원의 중심 축이 그대로 얼굴의 앞면으로 연결된 게 바로 눈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골격의 형태를 보시면 눈이 들어갈 위치와 코의 위치 등이 아주 정확하게 확인될 수가 있어요. 눈이 들어갈 골격의 위치와 코의 위치들을 찾으면서 스케치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광대뼈의 위치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얼굴의 구조는 철저하게 좌우의 대칭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기울기의 축을 항상 함께 잡아주면서 얼굴의 표현을 이어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측면에 그렸던 타원의 중심 축에서 세로 축으로 내려오는 위치가 바로 턱뼈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얼굴 축의 중심 라인은 전체 흐름이 턱에서부터 이마 끝까지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흐름의 축을 연결시켜주면서 얼굴의 중심 축을 기준으로 좌우의 대칭과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턱에서 크게 꺾이는 구조의 꺾임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서 골격의 구조를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진한 연필을 이용해서 형태의 포인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스케치를 진행했던 연필은 2B 연필이었고요. 지금은 8B 연필이에요. 진한 연필을 이용해서 꺾임의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스케치를 정리를 할 거예요.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분, 구조가 확실히 꺾이는 부분의 흐름선들을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연필선의 강약을 정확하게 사용을 해주면서 스케치의 표현을 보다 입체적으로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의 흐름을 어디에서 강조를 시켜줘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스케치의 표현을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다잘 그리려고 하다 보면 스케치의 표현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죠. 돌출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꺾임이 강하게 시작되는 부분들의 스케치를 강조시키면서 집중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잡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연하게 풀어나가면서 강약의 표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광대뼈의 위치도 좌측과 우측이 대칭이 맞도록 한쪽을 그렸으면 반대쪽의 대칭점을 바로바로 찾아주면서 좌우를 함께 균형을 맞춰가면서 스케치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명암의 표현도 함께 체크를 해주면서 입체감의 느낌을 보다 정확히 찾아나가고 있어요. 자, 골격의 표현을 그릴 땐 피부의 표현과 얼굴의 표현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볼수 없었던 이런 치아와 골격의 표현들을 마음껏 관찰하면서 구조를 공부해 볼수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은 기본적인 원리와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그리는 방식도 있지만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그려보지 않았던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표현력을 연습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물화는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골격의 표현을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았다면 인물화의 표현이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골격의 표현 연습도 함께 하시면 인물의 표현이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자, 측면의 얼굴도 한번 그려볼게요. 가볍게 얼굴의 기본 윤곽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측면의 얼굴은 타원의 얼굴에 턱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타원의 중심축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타원의 중심축에 세로축이 내려오는 부분이 턱의 골격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기본적인 턱의 축을 먼저 잡아주신 뒤에 세부적인 작은 골격의 표현들을 추가시켜 나가는 거예요. 타원의 전체 중심의 가로축에서는 눈의 위치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반대쪽 넘어가는 눈이 살짝 보이고요. 자, 앞쪽에 눈의 형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의 형태니까 정면보다는 당연히 면적의 표현이 좁게 만들어져야겠죠. 어둠의 흐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골격의 표현에서는 코끝에 표현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뻥 뚫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둠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앞쪽으로 약간 돌출된 치아의 기본적인 위치를 체크해 주시고요. 턱뼈의 위치도 정확하게 다듬어 주세요. 자, 눈 아래쪽, 그 다음에 턱 위쪽으로 만나는 광대뼈의 위치도 잡아주시고요. 자, 두상의 측면은 굉장히 넓고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평평한 면적의 표현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뒤통수와 위쪽 정수리로 연결되는 두상의 모양도 잡아주시고요. 자, 치아의 표현도 살짝 만들어줬습니다. 자, 외곽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꺾임의 흐름들을 강조를 시켜주면서 스케치의 표현을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인 골격의 표현 연습을 통해서 충분한 연습을 했다면 기본 골격의 근육의 표현들을 조금씩 추가시키면서 인물의 표현을 서서히 구체화시켜 나가는 연습을 병행하시면 돼요. 접근 방식은 항상 기본 골격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측면에는 타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타원의 중심과 세로축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가로축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눈의 골격의 위치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에 눈의 위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눈의 형태를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들어갈 코의 골격의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얼굴은 크게 3등분으로 비율을 나눠주면서 세부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코를 기준으로 입술의 형태가 위치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인물의 표현을 잘 그리려고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인물 스케치를 그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낙서하듯이 아주 가볍고 자유로운 선을 이용해서 형태를 자유롭게 표현을 진행해 보세요. 선을 자유롭게 그리는 것과 대충 그리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대충 그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집중해서 그리되 선을 너무 깔끔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대칭선이나 연장선들을 추가하면서 전체적인 기울기와 비율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게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얼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면, 이제 이 비율에서 구체적인 눈과 코, 입술의 형태 등을 추가시켜 나가는 거예요. 코끝의 형태를 추가를 하면서 얼굴의 기본, 중심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 좌우의 눈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눈의 시작점은 콧볼의 끝에서 수직으로 그대로 올라간 부분에서 눈의 형태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눈의 형태나 코의 형태 등을 그리는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개별적으로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들어갈 위치, 눈의 대칭점을 찾아서 항상 한쪽을 그렸으면 반대쪽을 바로 그려주시는 게 대칭을 맞춰 나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코의 형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콧구멍의 위치까지 잡으면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고요. 간단한 명암의 표현은 스케치 과정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입체 과정의 표현이 단순히 스케치 선만으로 정확하게 전달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스케치를 잡아주시면서 가벼운 명암의 표현을 함께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연습하실 때도 명암의 표현도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얼굴에서 나타나는 근육의 표현들을 만들어 보면서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인물 표현을 그리기 전에 기본 골격의 표현, 그리고 얼굴 근육의 표현 등도 좌우대칭을 맞춰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얼굴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요즘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굴의 골격이나 근육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은 자료들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고 따라 그려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정보도 접해 보시고 평소에 그려보지 않았던 부분들에 도전을 해 보면서 스케치 드로잉의 표현력을 높이는 데 활용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입술도 좌우의 대칭점, 흐름을 맞춰주면서 명암의 표현도 함께 잡아주시고요. 자, 인중에서 턱으로 내려오는 큰 흐름의 축도 함께 잡아주시고요. 턱의 위치를 강조시켜 나가시면 좋겠죠. 평소에 어떤 식으로 그림을 연습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평소에 그림 그릴 때 어려운 부분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려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처음에는 따라 그리면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따라 그리는 것만큼 쉬운 연습 방법도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라면 모작을 통해서 연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시면 좋아요. 얼굴을 잘 그리고 싶다. 그럼 무조건 얼굴의 사진을 보고 그리기보다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처럼 인물의 기본적인 골격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근육의 표현들을 강조시키면서 얼굴의 기본 구조를 보다 확실히 연습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